예, 뭐,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뭐, 예. 동시에 한 사람당 한 3개의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2월 달에 결혼해야 되는 직원도 있는데, 혼수 준비를 못 하고 예, 주말에 상견례도 못 해가지고 밀려있고, 뭐, 이런 멤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이제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이라는 기업이라는 말을 쓰기가 애매한, 무언가 이제는 제대로 저희 비전과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과거의 5년을 좀 돌이켜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 이름과도 좀 어떤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왜 30데이즈냐, 왜 30날이냐.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R&D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 때, 활용해야 될 소프트웨어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트라이얼 버전을 매번 깔고, 예, 또 작품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하고 30일이 지나면 만료되기 전에 모든 PC를 백업을 해서 다시 한번 쓰고, 그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저희 팀의 이름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우리 회사, 우리 팀의 이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많은 팀원들이 고민하고 합의한 게 우리는 30데이즈 맞다. 30일 트라이얼 버전이다. 뭐 그런 뜻의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의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오히려 밤에 이제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나서 그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지고 밤에 연구개발을 했고요. 그 회사가 수익을 나눠 가지는 것은 거의 한만 3년 뒤에서는, 그것도 처음 저희가 받은 사업비가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400만 원을 받고, 저희 멤버들이 17만 원씩 나눠 가진 게 처음 저희 회사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와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이제 30데이즈의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새롭게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늘 한번 이렇게 백업을 해야 되는 트라이어 버전 신세지만, 하지만 그 의욕과 열정을 포기하지 말자. 매번 리셋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30데이즈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도전 정신에 대한 의식, 그리고 이 스타트업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상식의 허를 찌르고 궁금해하는 것을 과연 재미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이 긴 살아있는 그런 어떤 회사 혹은 그런 어떤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데이즈의 대표 손대규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30데이즈는 이제 지역의 작은 미디어 아트 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은 제가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거나 그 베이스에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그 미술을 전공을 했고요. 과거에는 이제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다가, 기존의 문화라고 얘기했던 혹은 기존의 예술이라 했던 장르가 왜 산업과 만나지 못했느냐라는 의문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왜 작가는 계속 배고파야 되고, 정당한 대가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수익이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문화예술은 기업화될 수 없는가? 또 문화예술이 기업화되면서의 어떤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저희 30데이즈라는 회사는 사실은 이제 예술을 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새로운 미래에 무엇인가,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면 무엇일까를 상상하면서 모이던 작은 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많은데, 저희처럼 전주라는 지역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드물거든요.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고 실제로 이것이 글로컬한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회사가 또 전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전하게는 사실은 이제 ICT를 기반으로 한 문화기술 전반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VR, AR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터랙티브 디자인 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이펙트가 강한 기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기업 중에 홍보하게 된 사례가 된 건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그 전동성당이라고 한옥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100년 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그 풍란문이라는 또 문화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두 개의 문화재는 또 전주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랜드마크이기도 해요.
예, 기존의 그 관광 경관 콘텐츠로서의 문화재이긴 하지만 밤이 되면 사실은 그 불빛이 어두워짐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가 꺼려지는 혹은 찾아올 만한 재미난 이슈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빛의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미디어 아트를 베이스로 한 프로젝션 매핑 그 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동성당과 풍남문의 상설로 미디어 아트 쇼를 만들었더니 이제 밤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지역에 그 전주에서 가장 밤에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된 예, 그런 사례의 콘텐츠 개발을 또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미디어 아트와 문화 기술이라는 어떤 문화 기술을 베이스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주나 혹은 안동 다양한 지자체와 함께 그 지역에 아주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저희가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제로 론칭하고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지역의 알림거리, 명소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과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 회사는 투자 유치를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고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예. 자생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이제 투자 의뢰들이 많이 오고 있긴 한데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수익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생각하며 투자를 받을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2년 뒤까지도 좀 미루었다가 시작을 할 생각이에요. 예, 받게 되면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죠. 예,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다면 100억 이상의 투자로 들어와야 되는 사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겠다는 게제 계획이고요. 예.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어떤 그 수익 모델들은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 또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경관을 활용해서 밤에 야간 경관을 문화 콘텐츠화 하는 사업, 이두 가지 분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자체나 다양한 문화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개발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 사업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2차적인 이제 수익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불과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제가 직접 이리저리 다 찾아다녔어요. 예. 지나가다가 그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지역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 관련 주목과를 찾아간다든지 지역에 있는 재단을 찾아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노크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때는 다 노후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찾아다니기보다는 소문이 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실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이야 이제 뭐 배고플 일은 없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이제 한 5억에서 10억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저희가 편하게 갖고 놀수 있는 기술이나 편하게 뭔가 구현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또 이걸 해보면 반대로 좀더 아쉬운 분들이 있어요. 좀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더 많은 또 투자 비용이 발생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한계적으로 지자체들이나 저희가 원청에서 계속 투자를 할수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설화가 필요한데 상설화에 필요한 운용 자금이라든지 유지 관리 비용들을 어떻게 수익화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게 관광 산업과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북에 하고 서울에 이제 조그맣게 사무실 하나씩 다 있어요. 이제 거기 기획팀하고 해서 지금 15명 정도가 있는데 빠듯빠듯해요. 예를 들어 공대베이스인데 만화를 좋아해서 문화예술을 사랑하다 그런 거지. 미디어 아트 쪽인데 이제 코딩이나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좀 관심 있어 한다든지. 반대로 공연예술 베이스인데 나는 좀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이해하고 뭔가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한다든지 이런 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 친구들이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역에서 특히 구하기가 만만치 않고요. 서울 쪽에서도 뭐 계속 열어놓고 있지만 뭔가 합류하기가 좀 어려우긴 해요. 포부가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10대 기업? 농담이고요. 저희는 뭐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되는 것이 사실은 꿈입니다. 기존의 어떤 문화 콘텐츠 시장 혹은 기존의 어떤 프로덕트 시장은 사실은 소비자에게 1대1로 파는 서비스가 시장이거든요. 다다익선 많이 팔아야 영업이 많은 거고 그게 거대한 매출인 거죠. 기존의 생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어떤 수익 구조라기보다는 저희는 말 그대로 좀 새로운 소통에 대한 콘텐츠가 팔리는 시대에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구글을 못 이기는 이유이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헤드폰을 팔지는 않지만 구글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파는 거잖아요. 그 대안 너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은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놀이로서의 즐거움,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놀이로서의 문화를 얼마나 재미나게 팔고 의미 있게 팔수 있을까. 그 파는 것이 결국은 소통이 되고 지역의 환원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가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세계 무대도 나가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 쪽이 하고 있는 이런 야간 경관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선례를 잘 드러내는 포트폴리오 중에 호주의 비비드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노크하고 있는 중이고요. 2년 안에 저희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마다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만을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재미난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향후 발굴될 재미난 문화 콘텐츠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네.